민선 8기 홍준표 대구 시정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조와 독성물질 검출 등 낙동강과 수돗물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또 대구시의 강도 높은 재정 혁신 과정에서 구군의 재정 자립도를 반영한 예산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등 낙동강 수계 권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낙동강 녹조와 수돗물 조류 독소 문제. 특히 녹조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대구시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상반되는 것에 대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이 보수정수처리법으로 100%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LC법이라고 해서 특정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어떤 정수장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LR과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성못을 둘러싼 농어촌 공사와 대구시 수성구의 법적 행정적 갈등도 이슈였습니다. 수성못이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그동안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연화 시간 많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기반 시설이 상실했으면 벌써 적어도 10수년 전부터 이게 무상 그 양해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도 지금 최근에 농림부 장관께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 그러면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한편 대구시의 강력한 재정 혁신에 구군 재량 사업 예산 절감 등이 포함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일률적인 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금수입니다.